윤태 씨, 예. 나 좀 도와주세요. 예. 소고기 묵 좀. 소고기 묵국이요. 응. 어머님 식사를 묵국. 해, 응,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무 좀 하나 뽑아드시면 안 될까요? 뭐 하나 뽑아드릴까요? 아니 이거 말고. 뭐 이거 말고요? 밭에 진짜 있어요? 뭐, 진짜 알았어요. 밭에 무 있어요. 알았어요. 무도 아주 잘 키우셨다. 아주 배추도 잘 키우시고. 아이고 이게 무 잘 컸네. 그러니까 하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어머니. 네. 무 이 정도면 됐죠? 네. 예. 네. 이거 묵고 끓일 용도죠? 네. 무 바로 넣어요.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참 부지런하셔서 네. 일을 그냥 하루도 놓치지 않고 풀 매시고 잣나무에 잣도 주워 오시고 그러던 할머니가 저렇게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녹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참. 지금은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물렁한 거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맛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유 어머니 좀 손맛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어딨어요. 너무 너무 잘하시네. 좋았어요. 거품 건질게요. 할머니 드실 거니까 아주 말캉말캉하게. 말캉하게. 내가 안 챙기면은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내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지금.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 아주. 뭐 기자로 따지면 밀착 취재인데요. 뭐.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부드러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할머니. 엄마. 아이고. 맛있는 소고기 묵국 끓였어요. 엄마 이거 잡수기 싫어도 맛있게 잡혀야 돼 오늘. 가지 하나 잡숴봐. 가지. 맛있게. 맛있으세요? 국물. 국물. 응? 밥이 나와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되게 떨어졌네. 아니 한 숟갈 더 잡세. 이거 하나만 잡. 엄마 이거 먹어. 그거 진짜. 이거 싫어? 이거 줘? 가지를 잘 못 갖다 보네. 어때요? 평소보다 잘 드세요? 어떠세요? 똑같아. 똑같아. 밥 먹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나는 어머니 좋아요. 그냥 힘든 것,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그냥 내가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고 엄마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괴로워도 오래 사세요. 내가 그러고 만날 끌어안아줘요. 그냥 엄마는. 난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아들은 저 애도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러셔요.